평지 위에 고정되어 있다. 회오리는 그 발생 형태에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데 회오리의 경우에는 바닥부터 수천 미터 상공까지 렌즈 모양의 구름이 나타난다. 회오리의 난기류는 여러 지역에서 계곡의 밑바닥까지도 영향을 미친다. 그 다음에 계곡에서는 미약한 바람조차 감지할 수 없는 날들이 다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펜은 매우 교활한 위장 형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. 햇볕이 좋은 가을철의 한냉기류에서는 그 흐름이 한 번에 계곡 내 기온 역전층의 상부 경계면까지 도달하지는 않는다. 또 차가운 공기는 바람을 계곡으로부터 멀리 머물게 한다. 산의 정상을 보면 계곡 위에서 몇백 미터도 채 되지 않는 곳에서 펜 흐름이 거칠어지고 있음을 재빨리 알 수 있다. 언제 펜이 밀려와서 찬 공기를 없애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드 타는 사람들을 매우 위험하게 만든다. 왜냐하면 한냉기류라는 안정된 공기층에서는 편안한 활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. 주의, 펜은 미리 예측할 수 없으며 항상 계곡의 밑바닥까지 불어오게 되므로 펜이 불거나 장차 불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. 펜이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더 배영자들에게는 분명히 적대적인 인상을 주긴 하지만 펜이 발생할 때 나타나는 멋진 구름을 보면서 최소한의 위로를 받을 수는 있다. 북쪽 지역에서의 펜 현상 소개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영상 설명을 끝내며 모든 조종사들이 훨씬 편안하고 멋진 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